네, 이번 전시에서는 장 미셸 바스케의 작업을 두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섹션 1의 장 미셸 바스케의 A Next입니다. 흑인 뮤지션들이 힙합으로 다양한 청중의 선호를 아우르는 음악적 발판을 마련하고 미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와 감성을 불렀다면, 바스키아는 거리의 미술을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문화적 엘리트 개념이나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고 주류 문화와 고전적 예술의 창작성에 도전하고자 했던 작가입니다. 백인 주류 사회의 유색인종,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의 거리 예술가, 언제나 경계와 편견에 서 있던 그의 삶처럼 작업 또한 삶과 죽음, 폭력과 공포,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어넥스트는 코카인에 중독되어 떠돌던 뉴욕의 거리, 그리고 모호한 경계에서 고뇌했던 그의 자아의 흔적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가면 같은 얼굴, 속이 빈눈등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바스키아 특유의 표식이자 감정의 표출로 해석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아 탐독했던 해부학 서적은 그의 작품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머리 초상 아래에 스케치된 뼈와 장기들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트라우마 필리처상 사진전 15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예약은 센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